พูดไม่ถึงฮะ아오늘저그뭐지저번에필기시험합격하고오늘기능시험합격했습니다연주이제일이거든요. 올해되면 정말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이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도로 주행은. 보통은 30분 뛰고 30분 운동하고, 요즘에 PT를 못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분씩 뛰는 건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그렇대요. 빈터를 바꿔볼까? 예, 못 먹었습니다.
제 링크 잘 못해서. 링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오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녁시간에 온게 처음이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뛰고 복근 운동만 살짝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하지만 저는 복근이 없어요. 복근 지방이 너무 많아서. 복근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복근 안 생기나 봤다. 식단을 안 해서 그렇죠 뭐. 절대 자기 만족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이거 셔츠 아닌데? 긴팔인데 그냥?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예예, 예. 여러분 때문에 운동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그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의 특성상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뭘 왜 해요? 회사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운동을 안 해도 좋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이 쪄도 좋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막 몸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뚱뚱해져서 싫으실 분들은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할 수가 없어서 긴팔이요? 그 땀 내려고 긴팔 입었는데 자리가 없어. 오빠 3대 몇 초요? 저는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쌤이 하라는 무게로 해요. 그래서 몇 킬로라는 잘 몰라요. 분명 저한테 30kg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그냥 켜놓고 말 없이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말을 안 하면 말을 하기 원하시죠. 그 운동하는데 말하느라 죽겠어. 아 힘들어. 이게 말하면서 운동하니까 운동의 효과가 두 배가 되네. 그리고 제가 EDM을 별로 안 좋아해서 노래 자체를 시끄러워가지고 원래 전 드라마 보면서 하거든요 원래 넷플릭스 보면서 하는데 운동음악이요? 저 노태현이라는 아이돌 노래를 예, 좋아합니다. 아마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요? 저 요즘 마인드헌터인가 그거 다 봐가지고 다시 찾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딱 씻고 나와서 맥주 한 캔 딱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이 시간이. 아니 별로 관심 없으세요 다들. 저한테 집중하면 그 시간 동안 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운동과 브이라이브를 함께 해결하는 이 똑똑한 우리.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지. 네, 여러분. 여러분, 이걸로는 지금 30분인데, 제가 지금 36분을 탔어요. 좋을 것 같아. 운동한다고 또 브이앱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브이앱을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내일의 나이를 비안하고 내가 두 개 다를 해결하는 완벽한 클래스. 원래 복근 운동하는데 사람 없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다시 또 생겼어. 많이 여러분 다 같이 집에서 런지를 하면서 보시기를.
다음 30. 겨울 따뜻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름이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당신은 되지. 와타 타임. 아, 여보세요? 통화는 적 해야겠다. 그래. 맛이 있어. 사람이 너무 많소. 복근 운동 시작이요.
지금 말하시는 분들 트레이너분한테 많이 혼나셨었나 봐요. 트레이너분들한테. 무슨 상처? 상처 없는데? 어디? 아 이거 목이 물렸어요. 전화하는 척. 되게 자기네들끼리 잘 노네. 꼬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네. 꼬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네. 꼬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옆에 포크나는데 사람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노시는 거. 우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립니다. 어서 나올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다시 하나 더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수업은 요즘에 살려가지고 많이 못하고 턱걸이 한 지금 8개에서 10개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또 안 먹네. 안 돼요. 여기 일하시는 분이 저 아시는 분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같아요.
팔이만 무지 약한데 턱걸이만 잘해. 저 힘이 되게 약해요. 먹고 다녀가지고.
끝났어. 그만해. 운동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어. 못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브이앱을 했는데 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만 집 가서 찍고 좀 쉬겠습니다. 빠빠.